에버랜드 이용권을 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 오늘도 캐리비안 배 여름엔 캐비지. 보통 캐리비안 배에 오면은 뭐 하세요? 메가스톰 타고, 부메랑고 타고, 아쿠아루프 타고, 타고. 그리고 보통 야외 파도풀에서 놀고, 유수풀에서 놀고, 이런 힐링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 같은 티타 상남자들은 상남자들은 그런 슬라이드 타려고 줄을 서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리고 유수풀이나 파도풀에서 그렇게 시시하게 놀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저희 티타 상남자들이 상남자들은 맞는 거죠? 저희 상남자님이 캐리비안 베이에서 상남자들이 노는 법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캐리비안 베이 여름 워터파크에 와서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할 줄 알면 상남자 인정? 개인정? 인정? 인정 가시죠. 자, 저희랑 함께 상남자 스타일로 놀아보시죠. 하나, 둘, 셋. 지금 여기 어디죠? 다이빙풀에 왔습니다. 빠바밤빵은 8m예요. 우와,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너무 깊은데 이거? 모든 몸짱, 근육질, 남자들이 여기 줄을 쫙 써요. 이 다이빙풀에서 멋진, 그렇죠. 멋진 다이빙을 선보이기 위해서 저희는 몸짱이 아니니까 오픈전에 왔습니다. 다이빙 다시 있습니다. 타나미 다이빙의 정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데요. 잘할 수 있나요? 아, 제가 근데 다이빙 안 한 지 한 27년 돼가지고 지금 뭐 멀리뛰기 하시나요? 어땠어요? 별로였어요.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지금 한 번 뛴 건 본격적이 아니었나요? 약간 간복이었고요. 상남자의 다이빙. 아, 근데 약간 여기만 쓰면 좀 그렇지. 이번에 완전 돌고래처럼 들어갈 거니까 잘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돌고래 어디 갔나요? 고인물이고요. 신입사원의 다이빙 잘 보셨나요? 그럼 이제 상남자 고인물의 점프. 플렉스 하기는 한데. 하지만 그보다 앞서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아, 역시 설명 중. 설명 중. TMI. 저희 캐리비안 베이 다이빙 풀은 야외 파도 풀 우측에 있는데요. 다이빙 풀의 깊이는 8m예요. 저희 안전하게 라이프 가드 안전하게 놀고 가셔야 돼요. 선배님, 근데 네. 상남자 치고는 좀 말이 많은데요. 빨리 들어가시죠. 아, 예. 좀 무서워서 좀 말이 길어지고 있어요.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준비 운동. 그 어느 무슨 무슨 몸에 열을 일단 내야 돼요. 앞 점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패기 있게 상남자답게 갑니다. 손만 이렇게 하면 된대요. 손만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손만 머리 숙이고. 아, 상남자 참 말 많다. 자, 갑니다. 배때기 찢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 배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고인물이 보여드릴 다이빙은 고인물 폭격기, 일명 고폭기. 고폭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쌍남자 아닙니까? 손 따윈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 바로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타남의 다음 상남자로 넘어갔어. 가가가. Let's get it. 핫한 키워드 요즘 가장 핫해요. 캐리비안 베이에도 서핑. 저도 처음 타보는데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약간 남자라면은 보드에서. 그렇죠. 그럼 디타남과 함께 서핑을 제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디타남.
서핑 타는 법. 와 멋있었어 멋있었어. 어 멋있었죠. 이번에 좀 상남자 같았어. 아 예. 좀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올 여름에 이태원과 함께 상남자답게 여름엔 재밌어요.